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 자소서 항목 중에 네 번째 항목인 선택에 대한 항목을 함께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항목, 선택과 결과.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가장 기억에 남는 선택의 순간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항목입니다. 자, 이 4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여기 나온 삶과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면서 그럼 은행에서의 앞으로 겪게 될 선택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몇 개 알려드리면서 이제 그 기업은행이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잠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이제 B와 D 사이에 C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 그래서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이 쉽지만은 않죠. 선택에는 부담이 따르고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는데 인생이 어려운 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선택을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은행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고객에게 A 상품을 팔아야 될지 B 상품을 팔아야 될지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객의 니즈와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적절한 상품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맞는 처방이라고 해서 그러한 금융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했는데 약을 먹고 마치 그 부작용이 가끔 생기는 것처럼 그 금융 솔루션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져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실수했다 그러면 그냥 은행 그만두고 끝내고 내 책임은 그것으로 끝, 이런 식으로 끝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게 알고 싶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전에가 뭐 개인 고객에 대한 예였다면 만약에 뭐 기업 고객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 고객이 우량 기업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그 기업을 분석한 신용분석 자료, 대차대조표 이런 걸 잘못 봐서 우량 기업인 줄 알고 금리 우대까지 해주면서 그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항상 생깁니다. 우량 기업이 부도나는 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LCT 사태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일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의 은행 생활에서 발생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그러한 책임을 짓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4번 항목에서 여러분한테 궁금한 출제자의 의도는 네가 이 선택을 해서 이제 어떻게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적이었는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는 네가 책임을 어떻게 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라는
이야기로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자기소개서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자, 인생과 선택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했는지 나쁜 선택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졌고 배운 점이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4번을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도전적인 거 생각하면서 좋은 대학 가고 자격증 취득하고 진로 선택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선택을 할 텐데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좀 후반부에 드릴 거고, 소재의 선택에 앞서서 먼저, 그럼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려고 하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예를 통해서 우선 들려드릴 건데, 안 좋은 예랑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맞는 접근법이 뭔지, 잘못된 예와 잘된 예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스토리 많이 얘기하는데 스토리가 뭐냐,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이야기가 뭐냐, 자, 여기 예시 1번이 있습니다. 예시 1번 잠깐 읽어보고 이게 좋은 자소서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시 1. 과거 도전적인 선택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방학을 맞이하여 공인 영어 성적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수상이 확실하지도 않고 커리어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도전은 득보다 실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전의 가치를 발견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에 도전했고 수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수치화되는 영어 성적 이상의 도전의 가치를 발견했고 앞으로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괜찮나요? 이런 류의 자기소개를 첨삭을 하다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소서가 잘됐다 잘못됐다 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그 자소서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소서는 한 5년 전 정도에 이렇게 썼으면 붙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 5개 중에 1개, 많으면 2개 붙고 면접까지 붙기는 힘든 그런 자소서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방금 1번 자소서를 들으시면서 이상한 부분을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서류에 합격하시기 힘들 예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 위에서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아까 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방금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전 근데 이렇게 도전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 이 도전한 이야기를 파고들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도전을 해서 도전의 가치를 배웠대요. 이게 무슨 스토리입니까?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자, 동일한 이야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 봅시다.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대학교 4학년 법학도의 머릿속에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던 저는 제주 컨셉카 디자인을 해야 했고 이를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자인은 고정관념상 고정되고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제주의 역동성을 고정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흰색 자동차의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상을 재생하여 움직이는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법학도 하면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성향이 있었지만 디자인을 통해 고정관념을 파괴한 경험은 저를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인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여러분이 들어보시기에 도전적인 이야기였나요? 아니었나요? 도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도전이라는 단어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도전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풀어서 하는 것이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예시 1에서 살펴봤던 것은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 예시 2번은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자소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시 2번은 그런 면에서 스토리를 담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1번과 2번을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방법으로 작성을 했다는 거죠. 이걸 정리해서 한번 보면 지금 4번 항목에서 묻는 건 뭡니까? 가장 기억에 나는 선택이 뭐였니? 자, 가장 기억에 나는 선택이 뭐였니? 가장 기억에 나는 선택, 예시 1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니? 그 결과 1번에서는 도전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런데 자, 1번을 보면 마치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떤 선택을 했니? 도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니? 도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도전에서 도전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 아니죠? 이거 탈락이라는 거예요. 예시 2번, 가장 기억에 나는 선택. 디자인을 통한 고정관념의 파괴를 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니? 유연하게 생각하는 인재로 내가 바뀔 수가 있었다. 구체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붙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이제 선택에 대한 소재를 선택하셔야 될 텐데 그건 조금 후반부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럼 이제 예시 1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소서에 대한 첨삭을 셀프로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하시고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다시 예시 1번을 보셨을 때 아직도 예시 1번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렸는데 자, 저는 항상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때 자기소개서의 목표는 서류 합격이 아니라 면접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면 전략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전략적인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방금 이제 예시 2번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면접에 갔을 때 그 면접관이 그 자소서 항목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서 그 면접관이 자신에게 할 질문을 유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면접까지 염두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인성면접에서 3개, 많으면 4개 정도의 질문을 할 텐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유도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인성면접에서 남들과는 차별화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 높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시 2번을 보고 이제 면접관은 어떤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해질 거고 나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준비를 해놨다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4번 항목의 작성에 절반 정도 접근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스토리가 뭔지 알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으셨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소재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잠시 광고 하나 하면 자, 여러분이 이제 탑뱅커 프로그램 중에 첨삭을 신청하시게 될 수가 있는데 온라인 첨삭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먼저 여러분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받고 중간에 작성 과정에서도 항목별로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방향성을 함께 고민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